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8일입니다. 예, 목요일이고요. 10월 18일. 자, 오늘 장 날짜 요일 날짜만큼 참 그렇습니다. 그죠? 자, 코스피 마이너스 0.89%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1.06% 하락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쯤 자주적으로 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도대체 언제 우리는 자력으로 해외 시장에 큰 요동치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참으로 좀 붕괴가 느껴집니다. 장 초반에 그래도 반등 시도 나오고 좋았는데요. 중국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이 시장에서 뭐 그죠? 금리를 올리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외화가 다시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더 이제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두 가지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분명히 상해 종합 밑으로 깨면 안 된다 그랬는데 2.94% 밑으로 착살이 났어요. 야, 중국이 참 땅굴파야 땅굴파. 그죠? 그래서 이게 중국이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출 비중도 짧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잘 가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도 우리가 피해가 있는 게 중국 제품 안에 우리나라 원자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많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중국 제품에 관세 때리면서 중국 제품이 휘청휘청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는다. 그와 더불어서 미국도 미중 무역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자국의 제품들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기업 이익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흔들흔들하면서 국채 금리가 3% 이상대로 10년물 올라가고 이러면서 상당히 지금 전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미국은 반등 시도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중국은 지금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해 만에 둘이서 미국 중국 둘이서 찢고 뽑는데 옆에 있는 깨구리들은 터지고 있습니다. 뭐가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자가 터지는지 뭐가 터지는지 몰라도 그죠? 자, 보시게 되면 환율이 지금 갑자기 또 빠지다가 또 올라갑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이것이 가속화되면서 전고점 이거 한번 뛰어넘고 다시 밀려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뛰어넘고 여기 1140원 위에서 논다 그러면 주가에는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통위에서 금리 안 오르겠다 안 올릴 거다는 예상도 어느 정도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뭐 제가 분석했다기보다는 시장의 분석이 이제 그랬다 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한꺼번에 시장에서 큰 충격파를 주면 안되니까 서서서서 이렇게 이번달 정도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다음달 정도나 12월달입니까 11월달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12월달입니까 메모를 해놨는데 그게 없어가지고요. 어쨌든 다음번에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뭐 크게 변동사항 없이 마무리 했는데요. 자, 좀 능동적으로 배트라는 거 반응적으로네. 배트 좀 짧게 잡고 안타 위주로 단타 위주로 쳐야 돼요. 그 단타라는 것은 2루타 3루타 말고요. 장타 말고 단타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뭐 GS 회장 동생한테 일감 몰아줬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진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할 것인지 모르겠으나 외국계 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큰 대세에 GS건설의 대세에 영향을 준다면 그죠? 밑으로 쳐질 건데 89억짜리 공사 몰아줬다. 물론 그것이 한 건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좀 입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켜야 돼서는 지키고 있었어요. 남녀관계도 지켜야 돼서는 잘 지켜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60일 일단 지켰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지지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또 지지 있죠.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 해서 잘 빠져나오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게 전략을 드렸고요. 자, 주도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안 할 때 밑으로 처지거나 하면 알아서 좀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 안 맞거든요. 그죠? 자, 나중에 제가 방송 폈을 때 밑으로 처져 있고 이러면, 아니면 출근해서 처져 있고 이러면 제가 뭐 어떻게 말할 그 상황이 참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공부해 왔던 부분에서 저점이 깨진다든지 저항권으로 밀린다든지 하면 알아서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외국계 매수세 잡혀 있고요. LGU 플러스. 자, 순환매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통신주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도 절반 정도 매도했고 아직 절반 들고 있기 때문에 자, 추가 상승 넣으면 적당히 또 챙기겠습니다. 자, 현대 자, 외국계 매수 60만주 들어왔어요. 싹쓸입니다. 싹쓸이. 걱정 없어요. 또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뭐 여러가지 썰들이 있던데 파업을 한 해 만에 뭐 여러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일단은 보여지는 뉴스에는 일단 뭐 놓은 게 없어요. 적자 지속에 발주 부진까지 조선산업 먹구름 언제 거치나 한번 읽어봅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적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내오던 대우조선의 양도 적자 전환할 수도 있다. 자, 수주 부진. 그러면 올라갈 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현대중공업 수주 받았다고 좋다고 한 내용이 제가 분명히 본 거 있어요. 현대중공업 노조 17, 18일 4시간 부분 파업. 자, 발주도 청신호. 여기 이제 이틀 전에 보십니까? LNG선 운임 상승에 발주도 청신호. 한국 조선 기대가 뻥이다, 이씨. 이틀 전에는 그러면 좋았다. 그러면 이틀 후에는 그러면 뭐 나쁘단 겁니까? 기사를 써도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나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 잘 안 본다니까요. 기사 봐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거는 추세와 지지와 저항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보적이고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가 기대된다 해놓고 이틀 후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사 쓰는 겁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좀 더 격한 표현 써야 되는데 말겠습니다. 자, 저 원님 거 제가 아까 적어놨었는데 그죠? 잠깐만요. 다시 메모할게요. 이거 마치면서 제가 보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내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사진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잘못됐는지 저장이 안 됐는지. 닥터케인 섬세한 남자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1년간 도면 제작 수주 받았다. 잠깐만요. 위에 댓글 한번 댓글 아니죠. 댓글이죠. 무슨 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어쨌든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요 방송 마칠 때 녹화 끝나고 나가지 마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현대중공업 여기 돌파하고 난 이후에 한번 지지선에서 지지했는데 오늘 음봉이 좀 컸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하고 여기가 매수 타이밍 맞거든요. 상승 쭉 하고 노리고 있다가 여기서 딱 들어가서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음봉이 너무 커요. 그죠? 그래서 밑으로 추가 하락만 하지 않으면 반등시 매수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처진다면 이제 추세가 좀 휘청휘청합니다. 처지면 안 돼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파업하고 이런 영향에 대해서 계산 안 해봤을까요? 계산해보지도 않고 샀을까요? 오늘도 샀네요. 그죠? 이틀 파업하는데 얼마나 영향이 미칠지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큰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좀 흔들흔들 했는 것 같은데요. 저 선주가 좀 흔들렸어요. 자, SK 머트리어스. 자, 고점 부위에서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뭐 매매해서 세 번 수익으로 익절했다는 분도 계시고, 이것은 마이너스 날 수가 없는 구조니까 일단 적당히 다 끊었으면 부럽습니다. 흔들림이 상당히 심하고 코스닥 종목이라서 인지 몰라도 호가 갭도 제법 있고, 다음번에는 접근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가가 너무 얇으면 별로입니다. 마음 놓고 매매를 못해요. 던져야 되는데 밑에 호가 없고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적당히 청산하면서 갔다 플러스권으로 이거는 적당히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자, 여기서 매수 시그널 드렸어요. 그죠? 매수 성공입니다. 추가 드린 것도 어느정도 성공. 장마 받쳐줬으면 오히려 더 갈텐데, 그죠? 자, 오늘은 바이오도 상당히 흔들림 많죠. 셀트리온 분명히 안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런 거는 잘 못 갑니다. 다 돌려보십시오. 여기가 깨진 순간 거의 끝장난 겁니다. 그죠? 여기를 지켜야 돼요. 여기를 지켜야 돼요. 29만원. 그죠? 그리고 28만원 깨지면 28만원과 27만원 사이에서 위로 갈지 내려갈지 그것을 잘 바라는데 결국 밑으로 쳐졌습니다.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입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중장기로 들고 간다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25만원까지 쳐질 수 있는 충분한 모양이 있다. 그리고 더 쳐져버리면 234,000원까지도 열려있다.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쳐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보이십니까? 은봉투성인 거 보이십니까? 은봉투성이. 양봉 하나 제대로 없어요. 양봉은 찔끔. 은봉 크다하게 돋지 않아 세우고 그냥 바로 쳐져버립니다. 홀딩보다는 밑으로 쳐지면 손절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올라갔다고 저보고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저는 여기서 던지려 했습니다. 여기 위로 단기간에 한 일주일 이내에 올라가면 제가 한번, 아이고 그게 제 생각이 틀렸군요. 이야기할게요. 일주일 이내에, 보름 이내에 올라갈 리가 만무합니다. 31만까지 올라가면 죄송합니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릴게요. 추세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깨지고 나면 한참 걸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점 다시 깨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밀려서 3% 가까이 빠졌어요. 외국계 기관 그냥 쌍끌이 폭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 들고 있습니까? 여기 인근에서 안 좋다 그랬어요. 제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그냥 이거 다 피하는 겁니다. 안 던진 분 많을 겁니다. 셀틱은 제약도 안 좋아요. 그냥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안 좋습니다. 쌈바 벌써 던졌습니다. 어저께 바이오 안 들어갑니다. 안 좋아요. 바이오가 안 들어갑니다. HLB 간들랑간들랑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 중인 우리 팀원이 이거 11만원에 물려가지고 이만큼 왔는데, 그래서 여기 정도 안 깨면 한번 들어가 볼만하다 했는데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이오 중에 박살나니까 던지라 그랬습니까? 버틸만하다. 여기를 깨지면 던진다는 각오로 아직까지 0.8% 밖에 안 빠졌어요. 잘 지켜보셔라. 신라젠도 별로 안 좋습니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높아 보여요. 네이처셀은 잡주고 이것은 뭐 아예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은 종목이니까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 높아요. 바이로메드도 간들랑간들랑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훅 빠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메디퍼스트 마찬가지고요. 저항에서 그냥 튕겨 내려옵니다. 힘없이. 제넥신 마찬가지고요. 거의 은봉투성이죠. 거의. 발음이 안 좋네. 거의 은봉투성이죠. 밑으로 빠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뭐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막 쫙 빠지죠. 분명히 여기서 매도 빠질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지금 며칠째 지금 빠진 겁니까?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상당히 장이 흔들흔들하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강하게 할 자리가 절대 아니다. 소극적이고 위험관리 재빨리 안되면 차라리 쉬어가는 게 낫다. 채팅방에 인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요즘처럼 우리 직장인들은 빨리 대응 안될 때는 차라리 안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적당한 부분으로 줄여나가면서 챙겨나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잘한다. 풀빵 그대로 유지해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챙겨가라, 챙겨가라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다우존스 선물 지금 마이너스 0.23%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42% 하락 중입니다. 주가 미국 시장 하락한지 여부 잘 챙겨보시고요. 아,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좀 잘 추스리시고, 아, 아까 말씀처럼 대응하기 힘들다면 좀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닥터K도 최근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얼마나 원활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시간과 방송을 최대한 잘 지켜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일수록 쉬어가면서 손실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그만 수익도 감사해 가면서 챙겨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들 안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잘 보시고요. 자, 채팅방 초대한다 그랬죠. 채팅방 초대할 분 조은희님은 계속 남아 계시고요. 안내 드릴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면 다 초대한다 그랬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 분 계시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자,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튜브가 개겨서 안 날린 거 빼고는 다 날라와요. 최근엔 비교적 좀 잘 날라온다면서요. 아무래도 구독자 자꾸 급증하고 하면 조금씩 더 혜택을 준다 했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럼 그게 날라왔습니까? 알람 날라왔다. 날라왔으면 1번 한 번씩 눌러보십시오. 아니다, 2번 눌러주시고요.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주식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공부할 거리 찾으신 분들에게 SNS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공식 후원 닥터K에게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전 또 내일 아침 시황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